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지에서 주빌리 통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70여 명의 세계교회 성도들이 모였으며 릭 라이딩 목사와 오성훈 목사, 정종기 교수 등 교계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SC 겨울수련회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엔 동명교회 이상봉 목사, 서울강일교회 정규재 목사, 경배와 찬양 조용석 전도사 등 유명 강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상봉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며 말씀을 기초로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와 한림대학교 의료선교팀이 연합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청년 21명과 의료선교팀 23명이 참여한 이번 단기 선교에선 의료봉사와 함께 풍선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필리핀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접하며 희망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